네, 내일장 간판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시훈 연구원, 내일장 우리 어떤 종목을 좀 시초가에 공략해 볼까요? 네, 저는 내일장 간판주로 상하프론테크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45년 이상의 불수수지 가공 기업으로 관련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소차에 활용이 되는 불수수지 기반의 멤브레인을 국산화를 하게 되면서 수소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소재로 원가의 8%에서 9%를 차지하고 있는 고부가 제품이기 때문에 수소차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매출 성장세가 이루어지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화가 특히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 현대차 멤브레인 듀얼밴드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 상당히 나타나고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 관련해 가지고 주목을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을 위해서 각국에서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프라 법안에 수소 산업 지원 예산안이 포함이 되면서 관련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뭐 수소 경제 로드맵 등으로 인해서 대규모 수소 모빌리티라든지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주요 도로 그 150km마다 수소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등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섹터 관심 있게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월 같은 경우에는 수소 섹터에 대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일, 8일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 회의라든지 뭐 수소 경제 기업 협의체라든지 뭐 현대차 이벤트 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를 비롯한 다섯 개 대기업이 이제 수소 경제에 2030년까지 43조를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성장 기대감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산업에 대한 성장성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견조하게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감 나타나고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5G라든지 6G 같은 저유전체 소재에서도 차기 성장력이 기대가 되고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같은 주가 의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수소 관련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가 박스권에 갇혀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소 섹터에 대한 그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세적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2,800원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를 이제 내일장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6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67,0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62,000원까지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상하프론테크 0.1%대 좀 하락하면 69,900원 선에 장을 마친 상황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시초가 공략할 수 있다라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이슬 전문가가 주목하시는 내일장 간판주 롯데푸드네요. 네. 네, 지금 사실 뭐 작년 기저효과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저평가된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그래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네. 바로 오늘은 이제 롯데푸드고요. 일단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딱 한 가지만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롯데푸드에서 제조하고 있는 뭐 냉동엠이라든지 이런 캔엠에 대한 가격을 평균적으로 지금 7.4%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봤더니 올해 들어서 그런 수입유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재료값에 대한 어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연히 원재료값이 상승을 하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가격을 좀 올릴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부분은 당연히 뭐 기업에서는 실적 개선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원재료 값이 상승을 하면요, 이 완제품 값을 상승시킨 이후에는 그 추후에 원재료 값이 하락을 하더라도 완제품 가격은 내리진 않죠. 네, 내리진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고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목표가를 조금 파격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때는 시장이 이렇게나 상승을 할 때 굉장히 좀 못 갔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은 사실 작년 실적 규모가 굉장히 좀 크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올해부터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예고가 되는 부분이고 주가에도 앞으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조금 많이 잡아드릴게요. 전 저항대 구간이 60만 원까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0만 원 이탈 시에는 추세 이탈로 보기 때문에 손절가도 꼭 좀 지켜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종목 특성상 아무래도 단기 변동폭이 심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꼭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롯데푸드를 이제 주목해 주셨는데 그러면 좀 업종 확대해서 음식료 업종 또한 뭐 지금 목표가를 60만 롯데푸드 보신 거 보니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음식료 업종 또한 그렇게 쭉쭉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뭐냐면 결국엔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골라야 되고 결국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많이 갈릴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좀 뚜렷할 수밖에 없는 종목은 제가 볼 땐 좀 롯데푸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좀 대장격인 업종 그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 시초가 공략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